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공격 전위에서 발리로 마무리 짓는 최종환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는 대전대학교가 게임 포인트예요. 네. 양일현 바로 자, 네. 성공합니다. 와,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는 김태영 양일현 대전대학교 복식조입니다. 박영웅 러브 후위에서 이걸 찍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 벗어났나요? 네, 벗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네. 예, 들어오는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 이 타이밍에 또 공격을 성공합니다. 예, 방문 같은 경우는 네, 좀 볼의 회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소프트테니스의 특성이 공의 회전을 많이 주다 보면은 조금 이제 공기 흐름의 저항에 네. 예, 저렇게 후라이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났군요. 네네. 자, 대시하면서 빨리 뒤에 없어요. 뒤쪽 네. 코찬 쪽입니다. 선수들은 긴장이 과하면은 평소에 자기 루틴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미스가 많이 유발되니까. 길게 박영웅 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어렵게 받았습니다만 벗어나면서 두 번째 게임도 대전대학교 김태영 양일현 선수가 가지고 갑니다. 네, 대전대학교 김태영 양일현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시작하자마자 세 포인트를 1득권 한 이후에 예. 지금 기세가 상당히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구 박영웅 걷어올렸고요. 다시 한번 네. 달리 양일현 3-1이 됐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자, 이걸 넘어서야 되는 국제대 선수들인데요. 네. 러브 뒤쪽에서 김태영 러브 대 러브. 자, 일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양 선수. 네. 자,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게임 국제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소프트 테니스 구장이 실내지만 실내 아닌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낮아서. 네. 네. 자, 이번에는 깊숙하게 공을 보냈던 국제대학교의 포인트. 지금. 예, 스피드도 상당히 코스도 좋았고요. 블록킹. 네네. 아, 성공했어요. 네네. 기습적인 블록킹.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게임 대전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자, 러브 김태영 왼쪽으로 이동해서 넘겼고요. 길게 네. 어려워요. 자, 김태영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많아지거든요. 네. 네. 자, 이번 커팅 서브예요. 길게 뒤쪽을 노려왔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네. 자, 다시. 자, 네트 앞에서 썸이에요. 네. 네트 앞에서 지금 맞붙었었는데 결국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양 전위로 돌아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길게 뒤쪽. 안쪽이에요. 아, 네, 이번에는 벗어났네요. 아, 벗어났군요.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아, 서포인트예요. 자, 긴 듀스 랠리 끝에 한국 국제대학교가 다섯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자, 국제대 선수들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저 한국 국제대학교 김도훈 감독이 또 예, 어떤 전략을 또 변화를 줄 건지 선수들에게 지금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칭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네. 아, 네. 코스 기가 막힙니다. 최종환. 네. 자, 아, 연속으로 멋진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트 포인트에 몰리면은 선수들이 약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못 치거든요. 그거를 양일현 선수가 실행을 했는데 네. 득점을 하기 위해서 최종원 선수가 그 의표를 찔렀습니다. 자, 위험해요. 그리고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역시 전후의 양일현 선수의 위력이 네. 엄청납니다. 역할이 굉장히 커 보이죠. 예. 네. 첫 번째 경기 대전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가 맞붙고 있는데 단체전이다 보니까요. 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네네. 예. 대전대학교는 오승헌 선수 그리고 한국국제대학교는 직전 복식에서 뛰었던 최종원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네. 사실 본인의 서비스 게임 때 포인트를 좀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길었어요. 오승헌이 깊숙하게 네. 러브 왔어요. 짧게 따라오지 네. 못합니다. 3-1 게임 포인트 먼저 대전대학교 오승헌 선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공격해놓고 예. 앞에 빈 공간에 드롭샷. 네, 오승헌 선수의 네, 전략이 좋았습니다. 예. 자, 오승헌, 최종환. 자, 상대를 완전히 속이면서 첫 번째 게임. 자, 오승헌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최종환 선수가 네 앞으로 네트 앞으로 한번 전진을 해봤는데 네. 너무 그 전에 들어올 때 샷이 좀 약했습니다. 네, 네. 자, 선수들이. 자, 네. 이번엔 오승헌 선수 벗어났습니다. 원체로, 아 원투가 됐습니다.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턴이 좋았습니다. 네, 고비를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최종환인데요. 네. 오승헌의 공이 넘어왔고 다시 네. 최종환. 오승헌, 최종환. 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직선. 네, 다운드라인으로 계속. 자, 오른쪽에서. 방향 전환을 자,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짧은 공간인데 살렸어요. 그러나 네. 아하, 돌아올 수 없었던 최종환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종환 선수가 수비를 하고 난 뒤에 라켓을 놓쳤는데 돌아와도 저거는 실점입니다. 네. 네, 선수가 라켓을 놓치면 실점으로 아. 네, 인정하는 게 저희 소프트 테니스 룰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좋았어요. 네. 코스 러브. 자, 치고 들어가겠죠. 네, 네, 들어오면서 네. 성공합니다. 아, 최종환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이번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고 범실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최종환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자, 오승헌 선수가 리턴도 아주 잘했어요. 제 네. 어려운 상황에서 좀 짧게 예, 그런데 저거를 아, 네. 어프로치를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 있게 잘했습니다. 코스도 기가 막혔고요. 네. 저는 박수를 치줄 만한 플레이네요. 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많은 또 팬들이 와서 함께 또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게 전국 네. 소프트 테니스잖아요. 예, 네, 저희들의 묘미인데 네.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함성도 못 지르고 예, 뭐 네,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환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나 계속 받아내면서 최종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오승헌, 최종환. 좋아요. 네. 자, 지금 저기에서도 당기고. 네. 네. 자, 이번엔 오승헌의 범실 네트에 걸립니다. 자, 마찬가지고 최종환도 네. 그렇고요. 오승헌 선수는 싱글 전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 이번에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에 내줬던 오승헌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오승헌 선수가 약간 또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코너학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대시하면서 아, 네, 마무리 짓습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네. 오승헌 한 포인트면 아, 네, 이 경기를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결국 오승헌. 자, 이번에는 완전히 0-4로 이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식 오승헌 선수가 게임 스코어 4-1로 두 번째 단식을 가지고 갑니다. 조금 역부족이었네요. 네. 예. 자, 이제 4강 대전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의 세 번째 경기가 복식 경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대전대학교는 이지훈, 신재민 그리고 한국국제대학교는 오재진, 박대성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팀의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허를 한번 찔러봤는데 네. 나가고 말았어요, 박대성 선수요. 1-2. 자, 자, 다시 벗어났어요. 자, 네. 네.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면서 대시를 했던 건데 네네. 범실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네. 바로 발리 넘어왔습니다. 아, 네. 벗어났군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게임 국제대학교 오재진 박대성 네, 선수 조가 먼저 이겼습니다. 게임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 게임에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네. 자,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1-3. 상당히 지금 제간둥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두 선수 함께 대시. 아, 자, 네. 네트 플레이 됐어요. 아, 이번에는 오재진 선수가 예. 네. 아, 네. 서브. 네. 좋습니다. 오재진 다시 한번 오재진 공격 성공. 두 번째 게임도 한국국제대학교 오재진 박대성조가 가지고 갑니다. 자, 박대성 달려면서 짧게 네. 드롭샷. 여기서 네. 발리로 마무리 짓는 신재민 포효합니다. 박대성. 자, 일단 국제대 선수들은 전부 베이스라인 쪽. 그러나 박대성 전진합니다. 오재진. 자, 아, 여기서 또 박대성 선수 네. 재치. 박대성 이지 흔들러브. 네. 바로 발리 마무리 짓습니다. 발리 스매시. 이번에는 신재민 선수가 역시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신재민 발리 스매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은 대전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이 국제대 선수는 다시 네. 이지훈 공격 성공. 박대성 이번에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국제대, 세 번째 네 번째 게임은 대전대학교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도 넘기지 못합니다. 박대성. 박대성 선수 네. 실수가 또 나온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릴렉스를 하고 네. 아, 이번에 그러나 이지훈 선수가 멀리 쫓아가면서 어려운 공을 받아내고 이게 포인트로 연결이 되면서 다섯 번째 게임 대전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네, 뭐 제가 만약에 지금 국제대 벤치에 있다면은 선수들에게 자 괜찮다 이제 줄 만큼 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하면은 된다. 저게 쉬워 보여도 저렇게 해서 3-0 앞서 있는 정! 네. 바로 스매시 발리였는데 길었어요. 여섯 번째 게임 국제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신재민 공격. 네. 이지훈 가운데서 자 벗어났나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네, 벗어났습니다.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처음으로 전위로 전진을 한번 해봤던 이지훈이었어요. 네. 블록! 자, 살아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신재민 이걸 받아내지 못합니다. 와, 기가 막힌 블록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제가 신재민 선수 리바운드 반사적으로 네. 했는데 이번에는 참 아쉬웠습니다. 네. 네. 폴. 아, 네. 지금. 서브 좋아요. 이지훈 로브. 오재진. 네. 직선. 아,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는군요. 자. 6-5. 네. 첫 서브 줘야 되고요. 신재민. 자, 박대선 선수. 자, 블록. 그리고 슛. 아. 듀스로 갑니다. 아, 이렇게 가는군요. 지금 보셨습니까? 신재민 선수 리바운드?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아니 저게 어떻게 와 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벗어났어요. 벗어납니다. 파이널 게임에서 국제대학교가 이 게임을 가져가면서 세 번째 매치 국제대학교 오재진 박대성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번째 매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매치는 단식입니다. 네. 네, 대전대학교 최성림 그리고 한국국제대학교 오재진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씩 깊숙한 코스로 흘러가는데 이번엔 오재진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들이 워밍업을 하고 돌아야지. 네. 아, 그러나 바로 공격으로 전환했던 최성림.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운 공 받았고요. 다시 한번 길게. 네,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말았군요. 네. 첫 번째 게임 대전대학교 최성림이 가지고 옵니다. 자, 걷어 올렸고요. 그러나 네트 걸리는 최성림.
3-1. 자, 좋네요. 좋습니다. 게임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옵니다. 뭡니까? 킥복싱? 아, 네. 네, 여러분 프라이드가 아니고 예, 그런 예, 격투기에서도 예, 시선으로 또 네, 예, 네. 그렇게 페이크를 또 주는군요. 자, 자 또 나갔어요. 그러면 3포인트도 따내지 못했던 오재진의 세 네. 번째 게임. 자, 세 번째 게임도 최성님이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3-0으로 앞서갑니다. 네, 최성님 선수가 단식 전문 선수로서 보니까 역시 예, 단식 경기 자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세트로. 랠리가 이어져 물러나면서 네. 공격 성공. 네. 아 물러나면서 네. 어렵게 처리를 했는데 네. 절묘하게 또 들어갔습니다. 자, 리턴 하다가 네, 어려운 상황에서. 리턴 해주고 네. 포인트 하나면 결승행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네. 자 이대로 네. 경기까지 끝납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오재진 선수 앞선 복식 경기 어려운 경기에서 뭐 체력 소진도 많았고 네, 여러 가지로 잘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치 스코어로는 3-1로 대전대학교가 한국국제대학교를 물리치고 2021 쿠스프 소프트 테니스 유리그 왕중왕전 결승에 네. 먼저 선착하게 됐습니다.